뉴저지 필그림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선교적 공동체라는 주제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는 필라영생 장로교회 백운영 목사와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가 초청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그림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주제로 부흥 집회를 열고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강사로는 필라영생장로교회 백운영 목사와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가 초청됐습니다. 박형은 목사는 하나의 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힘든 길입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쫓아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하지만 이 전도라는 것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백운영 목사는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를 보여주며 교회가 가진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21년, 22년, 앞으로 30년이 되는 그 해까지 여러분이 살려내는 생명들, 예배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예배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기치를 우리 필그림교회를 통하여 높게 드는 그러한 그 귀한 역사들. 1997년 11가정이 모여 처음 예배를 드린 필그림교회는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웃을 돌보는 커뮤니티 교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자로서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참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한 열매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그림교회가 새로운 20년을 향해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